안녕하세요. 가을비가 내리고 나니까 날씨가 갑자기 더 추워졌죠? 추운 겨울이 되면 꼭 생각나는 차와 간식이 있어요. 바로 특유의 매콤함과 알싸함이 너무 매력적인 생강차와 생강평강이에요. 달콤함까지 있는 생강차, 생강평강, 그리고 생선요리 등에 곁들여 먹으면 좋은 초생강은 먹기에도 좋아서 저도 즐겨 먹는 편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강을 먹는 건가? 설탕을 먹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강청으로 만드는 생강차와 생강평강은 대부분 설탕과 같은 당류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또 판매되는 초생강은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맛있는 생강 요리들을 안 먹기는 너무 아쉬워서 저만의 방식으로 더 건강하게 그리고 만들기도 쉽게 바꿔봤어요. 설탕 없이 간단하게 만드는 초생강, 생강평강, 생강차. 같이 만들어봐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먼저 초생강이에요. 요것 만들어 놓으면 생선 요리, 고기 요리, 느끼한 요리들과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좋죠. 한창 제철을 맞아서 싱싱한 생강은 잘 세척한 후 껍질을 벗겨주세요. 생강의 썩은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주세요. 얇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생강의 매운맛은 진저롤, 슈가올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효능이 있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니까 추운 겨울철 건강을 위해서 생강을 드시면 정말 좋아요.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준비한 생강을 끓는 물에서 3, 4분 정도 데쳐서 매운맛을 조금 제거해 주세요. 체에 맞춰서 한김 식혀주세요. 초생강에 촛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식초, 소금, 몽크풀과 같은 대체 감미료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들어가는 몽크풀의 양은 취향에 따라 조절을 하시면 좋아요. 데쳐둔 생강에 촛물을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초생강은 반나절 정도 상온에 두었다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2, 3일 뒤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다음은 생강평강인데요. 역시 손질한 후 얇게 썰어준 생강은 끓는 물에서 3, 4분 정도 데쳐서 매운맛을 제거해 주세요. 원래 생강평강을 만드는 방법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성이 많이 필요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생강의 물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몽크풀을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에어프라이어 용기에 생강을 잘 펴서 올려주시고요. 100도씨에서 40분 정도 익혀주세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세요. 잘 구워졌는데요. 상온에 몇 시간 정도 두시면 조금 더 바삭해져요.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죠? 생강의 알싸하고 화한 맛과 몽크푸르세의 청량한 달콤함이 참 좋아요.
이렇게 만든 생강편강으로 간단하게 생강차를 만들 수 있어요. 따뜻한 물에 생강편강 몇 조각, 그리고 생레몬 조각이나 말린 레몬 조각이 있으시면 넣어주셔도 좋아요. 2, 3분 정도 후면 은은한 생강향의 생강차가 완성돼요. 가끔 몸에 좋다고 먹는 음식들이 조리법이나 추가되는 양념들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있죠?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서 더 건강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생강 요리로 추운 겨울 건강 지켜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